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드릴 신호 파크입니다. 파이팅! 신호공원. 요즘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있는 추세라서 오늘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다양한 교체용 필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어요. 사실 제일 먼저 이 실험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필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구독자 중 한 분께서 필터를 보내주셔서 실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Yospina.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 실험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 기계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제가 조금 사용했던 마스크지만 KF94 마스크와 N95 마스크도 같이 비교해볼 거예요. 실험은 면 마스크에 필터를 장착해서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첫 실험에 빨아서 사용하는 행주로 마스크를 만드는 실험을 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 있게 똑같이 행주 사이에 필터를 장착해서 진행할 겁니다. 우선은 먼저 실험에 사용된 필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필터는 멜트블론 H11 헤파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필터 원단이에요. 최근 언론에서 정전기력을 가진 필터를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 시 비말 차단 효과를 강조해 찾는 사람이 많아진 필터입니다. 사용 방법은 원단의 거친 면이 입이 닿는 쪽을 향해 하고 부드러운 면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벤보시 필터 교체형 마스크 위생 필터입니다. 기존 미세먼지 방지용 필터 원단을 면 100%로 처리한 필터로 제조사 정보에 따르면 멜트블론 필터 같은 성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더실 PM2.5 마스크 필터입니다. PM2.5라는 뜻은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를 뜻해요. 이 필터는 부직포 섬유 필터, 여가소음, 활성탄 첨가 필터, 부직포 섬유 필터 이렇게 네 가지 순으로 겹쳐진 필터입니다. 제조사는 중국이에요. 네 번째는 CLA 마스크 필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필터로 초극세사 섬유, 멜트블론 필터, 프로텍티브 커버 세 가지 순으로 겹쳐진 필터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소재로 피부에 자극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필터예요. 그 다음은 흔히 볼 수 있는 커피 필터입니다. 최근 JTBC 막나가쇼에 방송된 장면을 보면 커피 필터 마스크는 77.5%의 효율을 보여주어서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같이 비교 실험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KF94 마스크와 N95 마스크입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고! 우선은 첫 실험과 똑같이 빨아서 쓰는 행주의 필터들을 넣어 만들어 주었어요. 총 7가지의 샘플을 실험하기 위해 각 필터 마스크마다 샵 1에서 샵 7까지 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스크 만들기 실험과 같이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파라핀오일을 사용해 보라색 염료를 섞어 제작한 마스크마다 3회씩 분사하여 뿌지표율을 측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즈표율을 측정했어요. 되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먼저 눈으로 관찰을 해보면 샵 1번 필터 멜트블론 H12 헤파 필터는 여기 보시면은 오일이 이렇게 번진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깥면보다 안감에서 이제 좀 범위가 낮아진 거 보면 어느 정도 필터 효과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샵 2번 벤보시 필터 교체형 마스크 위생 필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3회 오일을 뿌렸는데 안감에 보시면 이렇게 오일이 묻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이것도 안감에서 오일량이 조금 줄어든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차단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차단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샵 3번 더실 PM2.5 마스크 필터입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회 똑같이 뿌렸는데 안감에 보면 거의 묻어있는 게 없어요. 조금 있는데 자세히 보셔야 있는 만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히 필터가 차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필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만든 샵 4번 CLA 마스크 필터입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사면을 뿌렸는데 뒤에 묻어있는 게 약간은 있는데 거의 차단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 만큼이에요, 양이. 그리고 샵 5번 커피 필터입니다. 커피 필터 같은 경우는 포지 효율이 좀 있다곤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안감에도 뭐 비슷한 양이 이제 오일이 번진 게 보이는데 이렇게 차단 효과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사용했던 KF94 마스크를 가지고도 이제 오일을 분사를 해놨는데 보시면 약간 연하게는 묻어 있어요. 안에 있는 필터에서 묻어 있는 게좀 보일 뿐이지 보시면은 묻어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안감에서. 역시 KF94 마스크는 그래서 일단은 이 KF94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을 하고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N95 마스크입니다. 이95 마스크 같은 경우도 제가 한동안 사용을 했던 마스크인데요. 보시면은 안쪽에 보면은 묻어있는 감이 약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육안으로 관찰을 해봤고요. 여기서 끝나면 신호공원이 아니겠죠?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이미 검증된 KF94 마스크를 비교로 사용한 필터들이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겁니다. 네, 한번더 보실까요? 파라핀 오일이 필터를 통해 안면까지 투과된 액체를 파라핀 오일에 모두 동일한 양과 같은 조건으로 녹여서 KF94 마스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96일 플레이트에 동일한 양을 분주해서 400, 웨이브랭스에서 오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흑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혹시나 관계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로우 데이터도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우선 이미 검증이 된 KF94 마스크를 100% 차단했다고 보고 비교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어요. 빨간색 그래프 샵 1번 멜트 블로운 H11 헤파 필터는 KF94 마스크의 42% 차단을 보였어요. 주황색 그래프 샵 2번 벤보시 필터 교체형 마스크 위생 필터는 KF94 마스크의 41% 차단을 보였습니다. 초록색 그래프 샵 3, 더실 PM2.5 마스크 필터는 KF94 마스크와 비교 시103% 차단을 했습니다. 놀라운 값이에요. 파란색 그래프 샵 4, CLA 마스크 필터는 KF94 마스크와 비교 시 87%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갈색 그래프 샵 5, 커피 필터는 38%의 기능을 보여 제일 낮은 차단율을 보였어요. 흰색 그래프 샵 6은 KF94 마스크입니다. 회색 그래프 샵 7, N95의 경우 KF94 마스크와 비슷한 차단율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스크 종류별 실험을 해보았어요. 사실 마스크 실험은 더 이상 계획이 없었는데, 최근 미국이나 해외 거주하시는 우리 한국 여러분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 다양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실험을 해보았어요. 참고하셔서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꼭 아프지 마시고 다시 기분 좋게 다음 영상에서 행복한 얼굴로 만났으면 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